중국의 국익에 도움되면 간첩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간첩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간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특별한 나라를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참 한국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나라하고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다고 비슷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기 보면 중국의 간첩물이 일본인 17명 잡아갔거든요. 다 간첩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저 같은 사람 같으면은 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만일 제가 강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여러분들 입국하게 되면 그냥 간첩을 몰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중국의 간첩물이 일본인 17명이 잡혀갔는데 미국 일본에서 한국으로 타겟을 옮겨오는데 한국의 이런 전직 엔지니어가 뭐 간첩을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반간첩법이 이혈령 비혈령이지 않습니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처럼 확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2023년 7월 달부터 시행하는데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 10월 29일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할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범죄활동을 적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 엔지니어가 중국에서 뭘 빼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저는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찝찝해서. 그동안 일본의 이런 간첩법을 반간첩법을 많이 적용하다가 이제 한국까지 확대 적용하게 됐네요. 중국에서 반간첩법에 따라 구속된 외국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드시 죄를 만들겠죠. 사법부라는 것 자체가 뭐죠. 당의 명령을 받을 테니까. 주중 일본 대사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간첩죄로 복역 중인 일본인을 정기 접견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해 이름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외교관도 반간첩법을 피하기 어렵다. 중국의 정의, 중국의 이런 법치, 중국의 합법, 중국의 합리는 전부가 뭡니까? 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되면 전부가 다 합법이 될 수 있고 합리가 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한중 관계 속에서 자국 내 한국인들 외교 인질로 삼아 대중정책 변화를 촉구하거나 유리한 협상을 벌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옳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필요하면 다 간첩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니까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음 정부부터는 친중정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비슷한 나라가 돼가는 겁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길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중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반간첩법을 통해 노리는 부수적 효과고 중국에서 애국주의가 퍼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시선은 점점 험악해지고 외신 기자는 중국을 왜곡하는 선동가로 외국 기업인은 중국의 고열을 빼먹는 자본가나 첨단 기술을 노리는 첩보원으로 국가안전부는 최근 대학생들의 간첩식별법을 교육하고 있다. 전부가 여러분들 교육도 중국 우위, 중국 우선 중국 애국주의를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을 그냥 잡아 넣어야겠다 생각하면 잡아 넣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합리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서구하고 중국의 법치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국에서 절차적 등장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중국의 정의라는 것은 예, 이익이 되면 정의가 되는 거지 뭐죠. 원래 정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험한 나라하고 여러분 옆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